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례적으로 회동 직전에 전화통화도 했는데 진통을 겪는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1박 4일 워싱턴 방문 일정은 빡빡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출발해 워싱턴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만 대동한 채 단독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후 오찬을 겸해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공항에 귀국합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묻고 문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불신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거나 회담이 잘 풀리지 않으면 트럼프 탓으로 돌리려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서훈 국정원장이 평양에 특사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